2013, 2023 한국학생 최애간식 입시덕 후! 이거 안 먹으면 사람 없을걸? 연도별 유행했던 K간식 가보자고 후! 뭐 얼마나 맵길래 그래? 하며 먹었다가 캡사이신에 참교육당하기 일쑤였음. 맨날 학교 끝나면 편의점 가서 불닭 먹고 핵핵대다가 풀피스까지 사 먹었음. 이게 벌써 10년 전? 이때 눈꽃빙수도 겁나 유행이었는데 설빙 인절미 빙수가 노트였음. 맨날 애들이랑 설빙 조지는 게 마지막 코스였지. 아이스크림에 추러스 찍 먹은 백불조합, 요 브랜드가 제일 많았음. 이건 레알 과자계 에르메스. 다들 맛있다고 난리인데 어딜 가도 팔지를 않아서 2700만 어린이들의 애간장을 타게 함. 중고로 개당 만원에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 먹고 난 봉투에 냄새를 파는 사람도 등장했음. 와, 너나 맡으세요. 이 가게는 1500원을 주면 생과일을 갈아줍니다. 주씨는 솔직히 딸바가 근본이었음. 커피 개 큰데 2000원도 안 함. 반얼음 싫다는 애들도 많았지만 학원 가기 전에 사라다 빵 조지면 은했음. 딱딱빵에 팥, 버터를 두껍게 끼워넣은 앙버터도 많이 먹었음. 이건 뇌절에도 안 질림. 예시더가 그 카스테라 좀 사와봐라. 친구랑 헤어지기 전에 이거 사들고 달래달래 집 걸어갔었음. 물 서서 빵에 크림 넣는 거 구경하는 게 꿀잼이었는데 먹거리 엑스파일발 위생 논란과 계란값 폭등으로 공방해버림. 명량 그거? 명량? 아니 그 명량 핫도그 있잖아. 그니까 명량? 랑냥? 이름 헷갈리는 애들 개많았음. 치즈 쫙쫙 늘어나는 통모짜에 소스 호놀롤로 뿌려줘야 제맛. 이영자님이 유행시킨 소떡 소떡. 휴게소나 PC방 가면 이거 안 먹고는 못 빼김. 인기가요 매점에서 파는 존맛 샌드위치로 에그마요 플러스 딸기잼이 포인트. 먹으러 갈 수가 없어서 백화점 팝업이나 편의점 제품으로 아쉬움을 갈래. 엽떡 불조합 먹방으로 대유행한 분모자 원형당면 등 각종 중국면 유행의 시초였음. 필링을 무슨 다보탑만큼 쌓아놓은 뚱카롱도 인기였는데 이때부터 한국 이꼴 뚱카롱의 발상지됨. 아, 어디까지 갈 셈인데. 안 파는 카페가 없을 정도였음. 근데 타이거 슈가 더 엘리 다 어디 갔냐? 왕가탕으로 안 가본 사람 없을 거야.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도 유행이었는데 괜히 설거지 거리만 늘리는 짓이었음. 요즘은 할인점에서도 팝. 유튜버들이 한가득 깔아놓고 먹던 지구 젤리 대체 뭔 맛일까? 궁금해하며 사 먹게 돼. 한 개에 1000원 정도로 개비쌌는데 지구는 그냥 포장지 그림이었고 파란색 젤리에 빨간색 시럽 들어있었음. 온클 들으면 식곡하던 고시고 기간 때우려고 함. 400건 저으면 된다고 했는데 전원금 빠지도록 1000건 이상은 저어야 완성되는 건 안 비밀. 크로와상을 와플팬에 눌러먹는 간식. 유명한 데는 몇 시간 줄 서서 먹었다는데 크로플 때문에 와플팬에 이것저것 다 눌러먹는 게 유행하기도 함. 무조건 옆을 빡 터뜨려서 먹어야 함. 너 티야? 이전에 너 민초단이야? 나 있었음. 오레오, 공차, 초코파이부터 호빵, 떡볶이까지? 이거 민초단도 안 먹어. 오겜 때문에 찐 달고 나도 개유행함. 우산 모양 맞추는 게 찐 맛돌이었음. 매장에 한두 개씩밖에 안 들어와서 이런 안내문만 실컷 봤음. 배떡이 유행하며 대 로제의 시대가 열림. 엽떡, 신전 등 어딜 가도 로제 다 있다더라. 이제 제로 아닌 거 찾기가 더 힘듦. 치유에서만 파는데 옥수수, 황치즈, 말차 등 다음엔 어떤 맛이 나올까 기대하는 재미가 쏠쏠함. 대사상에서나 보던 약과가 엄청 유행하기 시작한 오플런에 약해티까지 할 정도라는데 CU에서 파는 이집 통통이 약과 쿠키는 내가 갈 때마다 없음. 할인점에서 5,600원이면 사는데 애 조그만한 거 가지고 애들이랑 쉐어하는 맛이 쏠쏠함. 장남아 추천 구독해라 후! 젤리에 아이스크림 싸먹는 건 다들 해봤나? 요즘 핫한 가식도 있으면 댓글 쓰고 가라. 그럼 구독하시고 간식 먹어요 여러분. 빠이.